아까 말한 대로 쌤이 오늘 녹화도 해야 되고 비대면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앞에 지금 18명 친구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잘 해야 되니까 잘좀 봐주세요, 여러분. 바로 들어갑니다. 이걸로 자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어법을 좀 찍고 시작할게요. 어법을 좀 먼저 찍고 해석은 그 다음에 정리할 때할 테니까 이것부터 하나씩 찍자. 자 얘부터 하나씩. 자 이거. 야, 이거 갖다 10이 걸면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게 뭐죠? 디스파이트에다 10이 걸면 뭐랑 하는 거야? 도우랑. 왜 이렇게 안 써져? 도우, 월드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이 차이가 있었잖아. 그렇죠? 접전이죠, 접전. 접전인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까지만 딱 그으면 여기까지 딱 모인 거야. 명사죠? 대부터는 이거 다 관계대명사니까 묶어서 뭐한 거죠? 붙인 겁니다. 묶어다가 붙인 거니까. 네. 주세요. 나중에 더 나오면 더 알아. 오케이, 오케이. 붙인 거니까 이렇게 나 자꾸 이거 찍을 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야, 못 받은 친구 있죠? 희건은 희건아 너 받고 열로 애들 이렇게 줘. 너 하나 갖고. 좀 받았어. 아니, 본문부터 받았어? 안녕님. 본문부터 못 받은 친구만 받으세요. 그리고 비대면 친구들은 와서 받으세요. 아, 그거 그럼 저희가 없는 거죠? 내일 와서 봐, 내일. 이거 내일 다, 너넨 내일 와서 가져가야 돼. 비대면이랑 못 하니까. 이거요, 그거. 워크북이라고 써 있는 거. 워크북이라고 써 있는 거맨 처음 피면 이게 있습니다. 그지? 자, 여러분, 요거, 같이 명사로 끝났으니까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도우 쓰시면 안 돼요. 도우 애들 쓰면 안 돼. 됐죠? 요거랑, 그 다음에, 아, 이럴 줄 알았어. 아이씨. 그 다음에, 페이퍼 유즈가 이게 주어야. 주어. 자, 요 자리가 동사죠? 동사 체크. 이거 수일치 체크 잘해야 된다. 이 자리에. 그지? 단수니까. 요거 쓰셔야 돼요. 내려갑니다, 일단. 내려가서. 내려갈게요. 자. 요 자리에 보시면 지금 대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시 무슨 대시냐, 얘들아. 자, 여기 지금 전치사 뒤에 뭐가 없다? 명사 없어. 그럼 불완전하죠. 이거 무슨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뭐로 바꿔도 돼? 위치로 바꿔도 됩니다. 자, 이걸로 바꿔도 되는데, 플러스. 만약에 뒤에 오브를 지워버리면 오브를 앞으로 빼죠? 그럼 오브 뭐로 해도 돼? 오브 위치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 감안하셔야 되고 오브 대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아, 쟤 누군데 왜 이렇게 떠드냐? 바뀌어야 돼. 저 개념 없는 것들 지금 형님 누나들이 공부하는데 지금. 자, 그 다음에 현수 한번 출동할래? 지금 현서를 못 만나서 그래, 쟤네가. 자, 이거. 이거는 S부터 있죠? S부터 있으니까 뷰로 가는 겁니다. 리틀 이런 애로 가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아, 됐나 하면 맨날 하는 라이벌 누구다? 왓이죠? 그러면은, 왓에다 기준 맞추고 하는 건데, 일단 앞에 명사는 없어요. 근데 지금 뒷문장이 어떠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있다.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 대 쓰는 거 마저 왔으면 안 돼. 됐어. 아우, 찝을 게 많네요. 이것도 얘들아, 요거 기억나? make. 목적어 다음에, 이거 여러분 해석할 때, 우리를 의존하게 한다니까 뭐로 쓰고 싶다? 부사로 쓰고 싶다니까? 근데 부사 쓰면 안 돼. make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쓴다라는 어법이 있어요. 요거를 챙겨주시고.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맨날 방학 때 이런 거 열심히 외운 거냐, 이런 거. 이런 거, 뭐를, 이거, 뭐야, 뭘 이게. 비교급이죠? 비교급 앞에 이걸, 그래서 이거 열심히 외웠잖아, 이거. 쪽지 시험 볼 때마다 외운 거 아니야. 이거 왜 외웠지? 기억나? 비교급 강조하는 거 다섯 개 있었잖아. 뭐였어? 그래, EM스파. EM스파. 그쵸? 자, EM스파 뭐였다?
끝이야? 간지나게 시작해서 끝이냐고 지금. 간지나게 2분 하고 끝. 그렇지. 그렇지. 뻐. 몰라. 이 다섯 개 중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됩니다. 아까 그 자리는. 근데 뭐는 쓰면 안 된다. 베리 쓰지 말라고. 그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 수능에도 나오면 완전 불안이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쭈루루루루루 가가지고 요것도 볼게요 여러분. 요 자리, 요 자리. 요 디드가 앞에 있는 동사를 다시 받는 거야. 다시 볼게요. 우리는 27배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뭐보다? 우리가 한 세기 전에 사용했던 거 보다죠. 자, 이 디드가 받아주는 게 뭐다? 유즈드인데 이거 똑같은 거 또 쓰기 싫으니까 두더지로 받는 거예요. 근데 과거니까 디드로 받는 거라고. 한 세기 전이니까. 오케이? 그쵸.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법에 나올 만한 것들 좀 찝었고요. 요것들 좀 체크 잘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할 건데, 해석하기 전에 요것도 좀 특이한 애 있으니까, 특이한가? 요거 보여요? 때문에란 뜻입니다. 그럼 이거 비동사랑 합치면 해석을 때문? 이다. 오케이?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해석을 해볼 건데, 또 해석도 하기 전에, 디스파이트 대신에 도우는 쓰면 안 되는데, 디스파이트 대신에 써도 되는 애는 뭐야? 그렇죠, 그렇지. 오,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는 바꿨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해석을 가볼게요. 이거 해석하면 딱 5분 끝나겠다. 그치? 그때 애들 다시 좀 다시 키면 되겠다. 아, 좋아. 이거 한다, 얘들아. 이거 해석할 때 여기서 끊으면 모든 첨단 기기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여러분 모를까봐 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다 옆에 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모든 첨단 기기들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기냐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무슨 기기냐? 종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부정하다야. deny가 deny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미국에서 종이 사용은 최근에 두 배로 증가했다. 근데 여러분 요것도 여기 리얼리 보이죠? 가깝게 아니다. 혼자 가깝게 하지 말고. 이거 무슨 뜻? 이거예요. 거의. 얘도 니었으면 안 돼. 뜻이 달라.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첨단 기기 발전했는데도 종이 사용 어떻게 됐다? 많아졌다. 자,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종이를 쓰고 있어요. 언제보다? 이전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숫자 세보자고. 밀리언이 몇이라고 했어? 100만. 100만이니까 여기는 100만, 여기는 1000만, 여기까지 하면 4억인 거죠. 4억 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거기다 그거 이상이 증가하고 있대요. 증가하고 있어. 종이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야. 무슨 자원?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만 그런 게 아니라고. 종이만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발전들 종종 뭐랑 같이 오냐면 가능성이랑 같이 오는데, 무슨 가능성과 같이 오냐? 더 적은 재료를 쓸 거라는 가능성과 같이 온다 이거죠. 기술적인 발전하면.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다 이렇게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종이 안 쓸 것 같은데, 종이 안 쓸 거야, 그래서 자원 더 적게 쓸 거야 하는 약속을 하면서 이 기술적인 발전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이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종이만 그런 게 아니라, 종이만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현실은, 자,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때 왔다? 더 많은 재료 사용을 유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재료를 더 많이 써요. 자원을 더 많이 씁니다. 뭐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의존하게 만들면서. 뭐에? 더 많은 천연 자원에. 그지? 이것도 아까 이거 문법 체크 안 했네. 이거 분사구문 자리죠, 이 자리 여러분. 지금 이거 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컴마 찍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주어가 이제 더 만드는 거니까, 그지? 의존하게 만드는 거니까 ing로 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세상은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보다? 이전, 여태까지보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했는데 자원 더 쓴다니까. 자원 보존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27배나 더 많은 산업 강물을 쓰고 있어요. 뭐 금이든 구리든 희귀금속이든.
언제보다 한 세기 전보다. 그래서 지금쟁이 계속 같은 소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보다 지금 더 뭐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 고르라고 하면 예전보다 지금 자원 사용 많이 한다 고르면 돼요. 자, 우리는 또한 각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많은 게 여러분 이것도 이 멋이 셀 수 없는 거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많은이긴 하지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많은 게 우리의 첨단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게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지금 쓰고 있다. 예전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잠깐 이거 한 번만 끊고 가야겠다. 진짜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바빠 죽겠다. 자, 이거 합니다. 바로 또 여러분 어법 정리부터 할게요. 어법 정리부터. 야, 보이죠? 여러분 이거 나왔잖아. 나왔지? 뭐 체크하라고? 복수명사. 자, 이거 체크. 복수명사 체크하고 1번. 동사 이거 체크하는 거죠. 이거 체크하고 시작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했다시피 얘가 동사라 그랬잖아요. 지금 얘가 동사잖아. 그럼 이 face 얘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겠죠. 이거는 여러분 PP입니다. PP. 이거를 직면했다 하면 안 돼. 이렇게 직면된 질문들 이렇게 해야 돼요. 직면된 질문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혁신이 지속되는 거, 혁신이 하는 거야 여러분. 혁신이 하는 거 요 ING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자, 내려간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요걸로 이렇게 내려와서 자 여기 앞에서 일단 좀 끊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끊으시고 여기가 동사죠? 동사 이거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그럼 동사 무슨 취급해? 단수. 이거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 단수 취급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짜라라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냐. 여기 여러분 엔드 뒤에 밑줄 그으면 엔드 뒤에 밑줄 그으면 뭐 해야 돼? 엔드 뒤에 밑줄 그으면 병렬해야죠. 얘랑 형태를 맞추셔야 됩니다. 형태를 맞춰주세요. 자,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가. 내려가서 자 이런 거 애들아 뭐라 그런다. 비동사 PP지. 무슨 태? 수동태. 제한 대다야. 제한 대다. 자, 또 같은 수동태가 바로 아래 있죠 여러분. 할당 된다. 수동 체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와서 자 요로 갑니다. 요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내려오시면은 이거 보이죠? 이것도 뭐야? 콤마 찍고 나온 아이인지. 분사구문 아니야. 분사구문. 증진을 시키는 거니까. 시키는 거니까 ing. 이게 주어가 뭐야? 예죠. 예. 이러한 제한점들이 증진시키는 거니까 ing로 해야 돼요. pp 쓰면 안 돼요. 어법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알아야 될 표현들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알아야 될 표현들 바로 지금 여기서 바로 갈게. 요거 있죠. 뭐뭐할 가능성이 크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우리 그 방학 때 특강할 때 외웠었어. 이거 기억나? 우준아 이거 기억나냐? 무슨 뜻이야? 오케이. 자, 아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야. 뭐뭐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요. 요 앞에 나왔죠? 이거 다시 받는 겁니다. 복수니까 도주로 받는 거야. 대수로 받으면 안 돼. 복수잖아, 복수. 대수로 받으면 안 돼. 대수는 단수일 때 받는 거야. 대수는 안 돼.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없나? 애들 뭐 해줄 거? 이제 뭐 하다 나오겠지. 아, 요거 여러분. have, 이펙트 온이 영향을 주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인데, 네가티브가 붙어 있네? 그럼 무슨 영향을 미치다야?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익스퍼트. 얘는 전문가고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다. 그렇죠. 익스폴.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수출. 수출. 이건 수출이에요. 수출. 왜 수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예전에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쌤이 해줬어, 이거. 포트. 항구인데, EX가 밖으로 나가는 걸 알죠? 한국 밖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수출이요. 중요한 건 요 스펠링 조심합니다. 스펠링. 한다? 그러면. 오케이. 자.
야, 작년에 직면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이게 주어져. 하나는 어떻게 혁신이 지속되게 하는가이다. 혁신이 지속되게 하는가이다. 뭐할 때? 사람들이 완전히 가상 공간에서 작업할 때. 가상 공간에서 작업할 때.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디지털 작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혁신과 창의성이. 오케이? 여러분, 요새 이제 가상 공간에서 우리 그 요새 막 재택근무한 부모님들 중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 재택근무하고 막 가상에서 일하는데도 이게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대요. 보세요. 자, 한계 내에서 일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가상 미팅 플랫폼은 더 제약을 가합니다. 어디다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랑 협업에다가. 뭐보다? 직접 하는 것보다. 그쵸?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우리 친구들도 비대면 하는 애들 있잖아. 비대면 하는 애들이 훨씬 더 이게 뭐가 많아. 제약이 많다고. 소통하기 힘들다고, 여기 있는 애들보다. 여기 애들은 이렇게 있으면 우진아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안녕 하면은 얘가 롤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가상회의 진행자는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소모임 그룹이, 요게 여러분 쪼개진 거니까 이게 소모임 그룹의 크기를 컨트롤하고 시간 제한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진행자니까 내가 이런 거할수 있다고 지금. 그리고 한 번에, 이게 한 번에죠?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이게 여러분 요렇게가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벌진트 몰라요? 버벌진트? 버벌진트 그 버벌이 뭐야? 모르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붙으면 이제 반대말 되니까 비언어적 신호. 특히 요거죠 여러분. 어깨 아래 신호들은 제한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비대면으로 하면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 요 아래가 안 보인다고. 요 아래 얼굴만 나오고 요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요 아래에서는 이렇게 게임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좌석 배치도 할당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이거 키면은 애들 사생활 공개되기 때문에 내가 좀 키지는 못하겠는데 녹화를 하고 있어서. 좌석 배치를 여러분 이렇게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고 싶은 게 앉는 게 아니라 플랫폼, 줌도 여러분 들어오면은, 줌도 들어오면 막 지들이 그냥 줌이 알아서 이렇게 배치하잖아. 그죠? 플랫폼에 배치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적 접근도 제한됩니다. 여러분 제한되죠? 내가 지금 안 켜놓으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참가자의 사이즈에 따라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한들이 뭐할수 있다? 확장시킬 수 있다. 참가자들을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확장시켜서 창의력을 촉진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 비대면 하면 창의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소린가? 비대면 친구들 창의성이 촉진됩니까? 전혀 저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말로야. 이 지문에 따르면 가상현실에서 하는 게 창의성을 뭐할 수도 있다.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게 이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이에요.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약이 많은데 오히려 제약이 많아서 창의성이 늘어날 수 있대. 오케이? 요게 31번 내용이고.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했던 문제 푸는 거 교과서 문제 풀 테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33번까지 일단 하고 빨리 넘어가서 풀겠습니다. 요것 좀 빨리 할게요. 업법부터 빨리. 자, 간다. 좀 많이 넘겨야 돼. 33번 펴주시고. 간다잉. 좀 빠르게 할게요. 이거 여러분 바로 나오죠? 무슨 태라고? 수동태. 이거 없으면 틀려. 만들어졌다야, 만들어졌다. 이거 왜 만들어졌는지 이따 보여줄게. 그 다음에, 자, 요거 된 무슨 대시죠? 앞에 명사 선행사 있네. 동사 바로 나오면 축격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는 항상 이 선행사에다 스위치한다. 단수니까 단수로 맞추셔야 돼요. 단수로 맞춰주시고, 얘도 또 뭐야? 얘도 수동태잖아. 얘도 수동태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룹을 몇 개로 나눴죠? 두 개로 나눕니다. 지 그룹을 두 개로 나누는데,
두 개 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 요거 체크하고, 두 개 중에 하나, 원. 나머지 하나 어떻게 하는 거야? The other. 요 자리, 요따 시험 문제지. 원에 대한 잘 안 내. 요따가 잘 내. 요따가 뭐, another, others, 뭐, 완전 파티 나와요. 두 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the other. 이거 잘 챙겨야 돼. 이거 잘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쭉쭉 내려옵니다. 요거 또 나오죠? 이거 또 수동태야. 얘도 수동태, 얘도 수동태. 길러졌다. 수동태. 오케이? 나오는 게 이제 좀 겹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얘기했지? 어이도우죠? 주어, 동사죠? 이 자리에는 못 쓰면 안 되는 거야. 디스파이트 쓰면 안 돼. 아까랑 반대지, 29번이랑 반대야.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또 나와. 봐봐. 이거 또 비동사 PP지. 수동태.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여러분 함부로 하다 대다를 여러분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비동사 PP일 때만 대다라고 해석해야지. 니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 뜻. 이거만큼 잘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만큼 잘. 다른 뜻도 있어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했고요. 요것도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비동사 PP지. 수동태 참 많이 나와. 자, 요거까지. 자, what. 앞에 뭐 있으면 안 된다. 명사 있으면 안 돼.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 뭐가 없다? 주어 없죠? 요거 체크하시고, 바로 여러분,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해서, 바로 갑니다. 빨리 갈 테니까 봐주세요. 자, 대학에 연구를 했는데, 연구 과학자들이 두 개의 다른 그룹의 질을 봤단 말이야. 질 그룹이 두 개야. 한 그룹은 지적으로 어떻다? 슈퍼리얼. 뭐 하다는 거야?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단 말이야. 왜 우월하냐면 by ing 이거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오케이? 그렇죠? 유전자를 바꿔서 머리가 좋게 만들어져 있어 한 애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집어넣은 건데 이 글루타민산염이 뭐냐면 뇌화학물질이에요. 뇌화학물질. 뇌화학물질인데 학습에 뭐하다? 필수적인 화학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유전적으로 조작되어 있어요. 뭐 하도록?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뭔지 알겠지, 얘들아?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하단 말이야. 그 또한 행해졌어. 뭐 하도록? 유전자를 바꾸도록. 여기다가 또 건든 거야. 이거 건드려서 하나는 우월하게, 하나는 열등하게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오겠죠. 이 차이를 잘 봐. 똑똑한 지들은 길러졌어요. 표준 우리에서. 일반적인 우리에서 길러진 반면에 열등한 지들은 큰 우리에서 길러졌습니다. 장난감과 운동용 쳇바퀴가 있는 데서 그리고 많은 사회적 작용이 있는 그런 큰 우리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차이 아시겠죠? 똑똑한 애들은 평균적인 데서 자랐고 좀 안 좋은 애들은 이런 데서 자랐다고. 알겠지? 연구의 마지막에서 지적으로 열등한 지들은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었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애들만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자,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문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쓴 거야. 뭐가 더 우월하다? 타고난 것보다 후천적인 것, 양육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똑똑한 애를 평범한 데서 키운 것보다 멍청한 애를 제대로 된 데서 키우니까 어때? 더 잘 됐다 이 소리란 말. 이게 더 우월하다. 이 지문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육이고 후천적인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거고 천성. 그래서 유전자는 켜지거나 꺼집니다. 너 주변에 있는 거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유전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지문이라고 이 지문은? 후천적으로 발전되는 게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